자, 그러면 앞으로 흐름을 볼 때는 사실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워낙 시가총액 비중을 높여놓은 쪽이 좀 약하잖아요.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쪽에 투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당분간은 이쪽이 어느 정도 뭐랄까 대안? 아니면 혹은 이쪽으로 주도하는 그런 흐름?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네.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익 효과들이 높아지고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진다고 봐야 돼요.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. 결국 아직도 그 인프라 쪽은 틈새 정도로 그렇죠. 보시는 일단은 지금 거네요. 당장은. 일단은 네.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네. 이 리서치 안에 보면 일간 증시 전망에 보면 네. 이제 제가 매일 데일리를 올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주가 그 시간 장중에 국내 증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시장의 이슈들을 제가 또 올려요. 네. 이게 점심 때쯤 올리니까 좀 약간 오후장 들어가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시카고 국가 활동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0.5%로 0.5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 확장세로 전환된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 영향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주목할 게 이거예요. 파월 연준의장 청문회가 화요일 날 있고요. 네.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는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. 인플레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면 우리는 뭔가 조치가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좀 위축이 된다라면 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수요일날 영향을 줄 수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죠. 아까 그 연준 의장은 해가 되는 얘기는 안할 것이다, 주시장이 그렇죠. 이제 지금으로서는. 계속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죠. 네. 근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제 애플의 주주총회가 화요일날 또 있어요.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특별 배당을 안할 거야. 뭐 그와 관련 언급 없으면서 확 밀렸고, 뭐 새로운 제품을 발표할 거야. 조만간에. 그러다가 뭐 이러면서 아직도. 또 치고 올라가고,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이끌었었는데, 그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, 주말에 테슬라의 모델 Y, 네. 스탠다드 레인지 이제 판매 중단이 됐어요. 왜요? 몰라요. 아무도 진짜. 몰라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이 온라인 쪽에 그 원래 그 구매 그 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. 아, 구매 클릭이 안 된다는 네, 말씀이신 거예요? 그 부분을 온라인 계정. 네. 없애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테슬라에 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업종들이 밀렸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뭐 가장 싼 가격이거든요, 이게. 근데 이제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모델 Y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그 250만 한번 충전하면 250마일이 안 되기 때문에 뭐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. 그와 관련된 내용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테슬라 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도 좀 봐야 될게 이제 인센티브, 미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이제 수정이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죠? 논의가 인센티브.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보너스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가격이 좀 싸지는 거죠. 7,500불. 아, 보조금 같은 네, 거예요? 보조금. 보조금이 7,500불이 드는데 이게 한 기업당 20만 대까지. 근데 테슬라는 이미 이제 2018년대에 돌파를 했고, 이게 미국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. 근데 이거 너무 작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20만 대에서 60만 대 사이. 이거 보통 한 40만 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GM이나 테슬라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주말에 나온 내용이니까 지난주 후반에 나왔었거든요. 그와 관련돼서는 그 인센티브 관련돼가지고는 그러니까 테슬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만 대 넘어가면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래서 와이를 멈췄나? 좀 뒤로 네. 지연시킬 수 있다. 그 구매가.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판매가 위축이 될 수가 있지만 네.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가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. 네.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또 바뀌는지도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움직임, 그다음에 애플의 그 흐름,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1.38%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오늘도 이제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
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내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.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또 인민은행이 또 유동성을 흡수하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10시 반 정도에 네.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보고 그 전까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겠지만 10시 이후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좀 굵직한 기업들의 얘기도 좀 많이 봐야겠어요. 애플과 테슬라 쪽에서의 이야기. 참 테슬라는 갑자기 구매 중단을 하는데 이유를 몰라.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테슬라니까 그게 가능한가 하기도 하고요. 네. 뭐, 테슬라와 관련돼서 또 좋은 소식도 하나 나왔는데 비트코인 투자했잖아요. 네. 15억 달러. 많겠네요. 15억 달러 받는데 이번에 수익이 머스크가 그랬나? 10억 달러 수익이 났다고. 테슬라 그 엘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요즘 좀 비싸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있던데. 네네 뭐. 예 알겠습니다. 이상합니다. 오늘도 사실 종목들이 그 소위 말해서 우주항공 쪽 종목들이 좀 움직였잖아요. 우리 쪽은 좀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암호화폐 쪽도 있지만 이게 다 엘론 머스크랑 연결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. 자, 뭐 더 하실 말이. 아, 딴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게요. 갈 뻔했어요. 결국 오늘 애플, 테슬라, 그리고 금리. 네. 이 세 가지 한번 뭐 보자.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일단 금리 이슈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파월 연준의장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.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.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